다 만들었어. 더 이상 만들 게 없어. 이게 저의 취미 생활이에요. 이렇게 몰입 한번 몰입하면 망우산 마무리 걸을 때도 이거 한다니까. 아침에 조깅할 때 노래 하나씩 만들었어.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냐? 몇 년 전 2004년도인가 이 자양고등학교 문과 애들 어느 한 반이 꼭 ADHD가 한 8명쯤 같은 그런 반을 수업했어요. 그러면서 걔네들하고 제가 핫뜨고 그랬어. 저는 보시면 제가 내향적일 것 같아요? 외향적일 것 같아요? 내향적이셨어요. 엄청 그 A형이 아니에요. 뼛속까지 A형이. 그런데 반이 바뀌었지. 그런데 얘네들하고 그런 애들하고 수업하려니까 걔들을 바꿔야 되겠어? 내가 바꿔야 돼. 내가 바뀌어야 돼. 그러니까 그 애의 이 수업을 그들 막 그때 립싱크라는 장르가 걔네들 때문에 탄생했어. 어디 팝송 불러라. 수영이다 5점. 그때 수영이 팝송은 잘 못 부르고 립싱크는 안 돼. 립싱크와 영어수. 립싱크. 아, 채점 기준이요? 네. 간단합니다. 마감날까지 내면 다 만점.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지나면 1점 감점. 이틀 지나면 2점 감점. 안 내는 애들이 절묘하게 한 30% 대한민국 평균이에요. 그러니까 한 30%가 안 내기 때문에 사실은 괜히 고마워요. 그 안 낸 애들에게 특별 코너. 수행 마지막 정표 본인 보여주면서 확인할 때 0점 맞으신 분들 나오셨습니다. 한 주목씩 주면 님 때문에 이 수행이 가능해졌어요. 그럼 얘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? 이해 못하지. 그러나 사실이거든. 걔네들이 다 참여해주면 100점 되죠. 고마운 애들.